2003년 10월 11일로 창업이 된 회사고, 그때 펜타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팀으로 있던 저희 인원 9명이서 함께 나와서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창업하는 시점부터 이제 저희가 추구한 부분의 사업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 및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룹웨어나 ERP나 또는 뭐 SCM이나 또는 PLM과 같은 구매 시스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들이 있고, 사용자들은 이제 해외 지사나 국내 지사 또는 대리점 또는 영업점, 이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흩어진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창업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저하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그 친구들과 정말 잘 될 수 있는 우리 함께 멋있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그 멋있는 회사가 종업원 지주회사를 저는 꿈을 꿨습니다. 저도 외국인회사도 있어보고 대기업도 있어보고 중소기업도 있어봤는데, 종업원은 한낱 그 받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또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고, 또 그러니까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역시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뽑으면 되는 그런 약간의 화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지 주인인 회사를 만들면 그런 게 없지 않을까 해서 각각 적은 이제 부족하지만 조금씩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회사 운영하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배려와 열정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나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서로 배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도 없는 거고 내 가족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이 열정을 갖자. 열정이 없으면 아무도 성공이라는 맛을 느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없고, 그다음에 회사가 성장도 못하고 자기 발전도 못한다. 꿈과 열정이 있으면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제 신념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서 호흡을 같이 맞춰가고 힘들 때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보통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메일을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고요. 사장님께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각각 임직원들 간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타 회사와는 달리 우리가 굉장히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는 팀의 조직력이 뛰어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팀워크 플레이가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엑스포넷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